안녕하세요, 대냥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러니저러니 해도 우리가 편하게 놀 수 있는 곳은 역시나 이곳 애견놀이터 뿐이라네 입니다. 12월에도 이곳 애견놀이터는 쉬지 않고 방문했답니다. 보통 1시 30분에 2시 30분 사이에 오는 편이고요. 이 시간대에는 저희 말고는 없더라고요. 대체적으로 3시 분쯤부터 친구들이 오는 편이랍니다. 그 전에는 완전 저희 대냥이네 전용 운동장 느낌이에요.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친구들이 놀러왔어요. 친구들이 많아지니 우리 애들이 정신이 없답니다. 잠시 하루에 액션캠을 달아봤답니다. 어찌나 신나게 뛰어놀던지 카메라가 이리저리 흔들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하루한테 액션캠은 처음 달아보네요. 더 정신없다가는 액션캠이 또 날아갈 것 같았어요. 실컷 뛰어놀았는지 이제 조금 진정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근처에 커다란 친구가 나타났어요. 좋고 최애 친구. 애교가 엄청 많은 친구예요. 앉아봐. 뽀뽀하면 뽀뽀도 해준답니다. 초코가 이 친구를 엄청 좋아해서 장난치고 그래요. 이 친구는 이곳 놀이터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와중에 데이즈는 엄마를 지키고 있네요. 이곳 대형견 놀이터는 4시 5시 사이에 친구들이 정말 많아져요. 친구들이 많아지는 와중에도 하루는 공이 좋은가 봐요. 하루야, 이제 친구들이랑 뛰어놀지 않을래? 공은 잠시 엄마가 맡아놓을게요. 엄마가 공을 가져가니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였어요. 공을 뺏겨서 억울한 걸까요? 오늘은 친구들이 진짜 많으니까 행복하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신나 보이는 건 역시나 우리 초코랍니다. 지금 3시간 정도 놀이터에서 놀고 있지만 지치질 않네요. 우리 엄마는 다른 강아지 친구들이랑 인사하기 바쁘답니다. 모든 강아지들을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형견 이슈들. 특히나 여성 견주들에게 거는 이유 없는 시비들. 그런 거 볼 때마다 어찌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역은 대형견이 갈 수 있는 데가 너무 없고 그만아 이곳에서라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행복해요. 오늘은 이쁜 바둑 옷을 입었네. 우리 애들도 이 옷 입혀보고 싶다. 이날은 날씨도 포근하니 너무 좋았어요. 내일 와도 질리지가 않는 이곳. 우리 애들도 언제나 신나는 이곳. 오늘도 하루 종일 놀았어요. 집에 갈 시간인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네요. 우리 초코는 남의 집게가 돼버렸답니다. 초코 바보. 저기요, 초코씨 아빠 여기 있는데요. 뭣이 저라고도 신났을까? 모두에게 이쁨 받고 싶어서 저러는 걸까요? 아빠는 쳐다도 안 보네요. 바보. 우리 하루는 뭐 하고 있나 볼까요? 친구 뒤를 졸졸 따라다니네요. 친구가 안 놀아주니까 바로 짖어주는 우리 하루. 하루야, 안 놀아준다고 그렇게 치면 안 되는데. 근데 올드 잉글리 시식족이 대부분 저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앙탈도 귀여운 올딩이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데이즈는 얌전해요. 데이즈 뛰어놀 생각은 없나요? 해맑게 쳐다본다고 간식 안 줄 거야.